아니, 벤츠 형님, 알면서 해올리는 건가? 안녕하세요, 랩메인 김태웅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월수 금요일에는 이거 사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당연히 에이전트, 카마스터 수수료 둘 다 모두 0% 견적서인 거 아시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원래는 저도 남들 다 아는 뭐 벤츠 프로모션 딱 준비해놓고 전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또 조건이 바뀌었대요. 할인이 또 올라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저희 견적서나 보여드리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프로모션 금액을 기다렸던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요. 대신 약속 하나 드릴게요. 만약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보다 저렴하다? 거기서 바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이 이하의 견적이 있다면 바로 계약하세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 것 같아요. 여튼 오늘은 21년식 벤츠 E클래스에 대한 모든 걸 알아볼 거니까요. 준비 중이셨던 분들은 끝까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요즘 참 벤츠냐 BMW냐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특히 E클래스냐 5시리즈냐 정말 많은 고민하실 텐데요. 요즘 참 수입차 중대형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신차뿐만 아니고 중고차나 뭐 중고차 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현대가 한몫을 한 거겠죠. 쟤네 실수의 공이 가장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쉬워요.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런 대우를 받을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죠. 무튼 본론으로 넘어와서 E클이냐 5시리즈냐 고민이 되실만도 해요. 두 차량 모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BMW의 승리예요. 10월달 판매량을 보니까 BMW가 압도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현재까지는 라인업 자체가 BMW가 워낙 개체가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뭐 벤츠 해봐야 뭐가 있나요? E220D, 뭐 250, 350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벤츠는 기존 연식 차량이 소진이 안 되면 새로운 연식의 차량을 풀지 않는 판매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뭐 이런 거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얼만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E클래스 가볍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기존 차량들보다 출력이 조금 올라갔죠. 그로 인해서 기존의 E300, 뭐 E200 등이 E250, E350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거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어서 기존의 터보랙을 상당수 잡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어요. 디자인도 뭐 확 티가 날 정도로 많이 젊어졌고요. 먼저 E250 아방가르드 알아볼게요. 직렬 4기통 가솔린 모델이고요. 차량가는 6,450만원이에요. 엉뜨는 있는데 통풍은 없어요. 아니, 벤츠 형님, 진짜로 통풍 좀 그냥 다 넣어주세요. 차값이 얼마인데 그깟 통풍 하나를 안 달아줍니까? 그리고 멀티빔 아니니까 이거 니 왜 이래? 왜 이렇게 없어 보여? 사고 나서 확인하지 마시고 꼭 그 차이를 보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이번엔 DAP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들어갔고요. 자동 트렁크도 들어갔어요. 이전 세대 깡통보다는 확실히 기본 옵션이 충실하게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BMW의 눈치를 좀 본 듯하죠. 무튼 가격을 보겠습니다. 금액 괜찮죠? 할인은 뭐 대략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랩미인 할인 금액이 진짜 괜찮지 않나요? 평타 이상의 할인 금액과 최저 금리가 맞으면 이런 아름다운 가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차량으로는 E250 익스클루시브 한번 볼게요. 익스랑 아방의 차이는 다들 아시죠? 아방가르드는 벤츠 엠블럼이 그릴 가운데 떡하니 크게 박혀있는 디자인이고요. 익스클루시브는 위에 조그맣게 엠블럼이 박혀있는 디자인이에요. 250 익스부터는 엉뜨 통풍 다 들어가 있어요. 통풍 별것도 아닌데 통풍도 있어? 라고 환호할 수 있어요. 기존 벤츠 오너라면 이거 공감 가시지 않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HUD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휠 18인치 텐트인 스포크가 매력적이더라고요. 가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0은 다 알아봤고요. 350으로 넘어가 볼게요. 350은 라인업이 아방가르드, AMG 라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직 아방가르드 모델은 인증 전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확인이 불가한 모델이고요. 그래도 가볍게 알고 넘어가 볼게요. 350이라고 해서 6기통이 아니고요. E250에는 M274 엔진, 350에는 M264 엔진이 장착돼서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내주는 엔진이 들어갔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렬 6기통이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450부터가 M256이 장착되어지다 보니까 이 점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0은 포매틱 기본으로 장착되어지고요. 아무래도 350부터는 가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하나로 더 넣어줘야겠죠. 내장은 카본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놓고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죠. 바로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가 350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데 어렵죠. 벤츠가 항상 이름을 좀 이런 식으로 짓는 것 같아요. 장면 센스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세이프 시스템이 뭐냐,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차가 반응을 해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앞뒤로 뭐 조절한다든가 시트 포지션을 바꾸다든가 등등의 행동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참 이래서 좋은 차 타야겠구나 싶으시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펄스 사이드가 무엇이냐, 아마 벤츠 알아보시는 분들은 영상 한 번씩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차량을 8cm 정도를 높여서 가장 강한 부분이 사고를 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즉, 충격을 최소화하는 아주 훌륭한 기술이죠. 솔직히 이런 옵션들은 그냥 차량 기본가를 올려서라도 기본 장착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다음 차량은 이 350 포매틱 AMG 라인 살펴볼 건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AR 내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겠죠. 이거 저도 봤는데 뭐 솔직히 이게 간지는 나는데 실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있다고 해서 뭐 길을 찾고 막 이런 게 더 쉬워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기존 세대 내비게이션에 비하면 진짜 하루 종일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제가 이전 세대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있는데 진짜 내비게이션 단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안 써본 게 아니고 못 쓴 거죠. 그 정도로 예쁜 쓰레기였는데 이번 내비는 꽤나 쓸만하다라고 보여져요. 외관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그릴이겠죠. AMG 라인만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장착이 되어지고요. 추가적으로 휠은 20인치 AMG 멀티스포크 휠이 들어가는데 이번 20인치 휠 정말 완벽하게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 완벽함에 미친 듯한 에러 사항이 있어요. 바로 엉뜨는 있는데 통풍이 없어요. 도대체 왜? 왜 이렇게 통풍에 인색하게 구시는 겁니까, 벤츠 형님? AMG 라인은 모두 통풍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통풍을 사랑하는데 알면서 해버리는 건가? 정말 이럴 거냐? 일단은 가격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220D 확인해야겠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영상에 진짜 깨알 정보 심어놓았으니까 꼭 끝까지 제발 정독 부탁드릴게요. 이제 연비충들 다 모이세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는 이전 세대 이 220D를 타고 있어요. 진짜 지방 출장이 많으시다, 고속도로만 출장창 타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미쳤어요. 20km 거뜬히 나오고요. 정말 스포츠 모드로 때려 밟아도 15km 이상 나오는 차예요. 벤츠의 하차감과 연비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 가지 단점은 수도권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예쁜 쓰레기가 될 수 있으니 그냥 가솔린 타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격 보겠습니다. 바로 통풍 없는 AMG 라인 가격도 바로 보실게요. 제가 아까 영상 끝부분에 꿀정보 드린다고 했죠. 현재 벤츠 코리아에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이미 뭐 E350 AMG 라인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소식일 텐데요. E350 포매틱 AMG 라인을 메모리 시트를 안 넣고 1500대를 주문 생산을 해버린 거죠. 직원이 잘못 주문했다 더라 뭐 썰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잘못 나왔어요. 근데 또 벤츠에서는 이쁘게 포장을 해요. 이름하여 E350 포매틱 AMG 라인 에디션. 뭔가 특별해 보이죠? 보세요. 정말 장면 센스가 기가 막힌다니까요. 제가 다시 장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급 에디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사는 호구분들께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가? 일단은 차값이 메모리 시트값 500 정도가 빠지겠죠. 그럼 할인가는 어떨까요? 현재 엄청나게 회의를 하고 있겠죠. 아, 이걸 어떻게 털어내지, 얼마를 깎아주지, 아마 머리 터지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직 벤츠가 정신을 못 차린 건지 끽해야 500 정도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정도를 살 수 있는 수요층이 1,000만 원 차이에 납득을 할 것인가. 심지어 1,000만 원 할인도 아니죠. 500은 옵션값이니까 500만 원 할인이겠죠. 나는 메모리 시트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 메모리 시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막 의자를 드르륵드르륵 끄셔야 돼요. 이렇게 막 의자를 드르륵드르륵 끄셔야 돼요. 근데 만약 1500만원 정도 할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250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혹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걸 왜 사요? 이건 벤츠가 반품을 하던 뭐 옵션 다시 달고 갖고 오던 해야죠. 진짜로 절대 사지 마세요.
할인을 2,000원 준다고 해도 그냥 사지 마세요. 진짜 할인에 눈이 멀어서 선택 한번 잘못하시면 4년 혹은 5년 내내 고통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벤츠 E클래스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BMW 5시리즈를 준비할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모두 벤츠 타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